ごめん。さっきは大会すごいね。手流れようくれたのよ。食べられる時に食べる。戦場？気にしない方がいいと思う。おじさん、それでカガリの記憶の手がかりって？이과연내좋은엔딩일까아니면배드엔딩일까하갈이근데기억다되찾으면은절대로내마율이죽지않는세계선이이세계선에남는다고그랬었는데수수상가웃었대는すごく可愛かったから적대서싸우는거아니야意地悪だな。それでその歌はどこで知ったんだ？母さんだよ。母さんが歌ってたんだ。おむにがどれやったんか？ゆきさんだ。ゆき？ゆきさん？鈴葉さんのお母様も。行こう。で、どうですか？あ、アップした。いや、そうじゃない。ゆきさんのあだ名が母さんなんだ。そうそう、そういうこと。ついあだ名で言っちゃうんだよ。そうなんですか。あの、それは。マユリの언니인데오카리는왜아저씨냐고요？오카리는네아저씨니까아저씨죠。ごめん、その話はまた今度。おじさん、ちょっとこっち来て。야수자카가리에게서조금거리를두었다。よく考えたら、母さんのことは別に隠さ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記憶が戻らない可能性もあるんだから、言わない方が賢明だと思うけどな。そうか。私としては、それは避けたい結末ではあるけど。それで、その歌をユキさんから教わったっていうのは、未来での話だよ。もちろん。母さんが料理を作りながらよく歌ってて、自然に覚えたんだ。子供の頃の加賀は鈴葉かユキさんからその歌を教わったということか。それはないよ。加賀がマユ姉さんの養子になったのは母さんが死んだ後だから。私も人前で歌ったことなんてないんだ。加賀あの頃は生きるのに精一杯、無意識に口ずさんでるなんて。加賀がこの歌を子供の頃に覚えたんだったら、それはマユ姉さんから教わった。そうか。그렇다면카가리는마유리에게배웠고마유리는수자에게흥얼거리던것을외우고수자는어머니인유키한테배웠다는것이된다。그럼유키한테물어보면되겠네。그래가보자한번。私はタイムマシンの整備も。오케이알았어。カガリのこと。안와도돼。빨리가서물어보자。というわけだ。그래그래。そっか。마유리유키한테가보자고。네。유키한테전화를하죠。안받는데요。라인보내준다고그러네요。얘를크게만든것같다고。괜찮아。네기억을되찾는거라면뭐괜찮지。우리たち気が合うのかもしれませんね。하루가있었으면백합전개히타코레라고질거릴법한상황이군。그러고보니다른녀석도오늘용궁가있다면대낮부터라보에서나갔다。어차피수상한일이틀림없겠지만。뭔데？아아니구나。나한테온게아니었구나。아시다랑 데이트중이래요。데이트するほど進展していたとは聞いてない。바로가말했던용궁가이건가？저녁이가돼야지라보에올것같대요。그도중에아어뭔데오카리아소코한테이블에나시에근두사람의모습이있었다。타로와유키다。어이쿠둘이서사이좋게샌드위치먹고있네。これはとりあえずいつものダルに習ってこう言っておこう。ダルリア充爆発しろ。とはいえ、これはなかなか見られない光景じゃないか。それは確かに。
아래도 평소와 달리 시선이 뜨겁다. 어지간히도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는 듯하다. 2人が 慣れ終わるのを待って偶然合流した感じにするか。あゆしーは賛成です。いいと思います。우리는 눈에 띄지 않도록 오픈 테라스 부석에 있는 테이블에 진을 쳤다. 그 에서 가능한 눈에 띄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 계속 다루와 유키를 바라본다. 호라호라 아시다스 그치? 이僕の体液がついたら、アマネシのハンカチが汚れてててて、しましましまし。汚いなんて思ったりしませんよ。もうしばしばしば。はい、拭きますよ。ああ。何やってるんだ。お似合いですね。そうか。근데유키도왠지네스트레이트포나아니면세르니나뭐이런거네아니 FBI 나 CIA 나뭐이런거아닐까요? 유키약간되게수상한데?유키도 이제 네 완전 네 어 그거 아닐까? 뭔가 네 어 비밀요원 같은 그런 사람 아닐까? 다루는 승리자라고요? 마유리さん、お腹って、なんだ。じゃあ何か注文する？いいの？手伝ってくれている俺。やった。じゃあ、그래빨리사줘빨리사줘크레이프크레이프오케이알았어사줄게평안에뭐사줄까점심먹었어그래遠慮しなくていいよ。すみません。バナナ、チョコレート、OK。여기서 CG 가좀많이나오네요。저거여러분들근데저크래피맛있나요？네한번도안먹어봤는데저거한번먹어보러가야되나？저뭐동네문에뭐맛있는크래피집있다고그랬는데。ほら、かがりさん。아。저거이렇게맛있나？아나나도나도나도먹어야지아아역시랜드야한입뺏어먹을때가제일맛있어요뭐살짝찌근할테니어지간해서맛없기힘들듯오지금방금전에먹어봤는데과일맛이많이나네요네달달하네이것이크레펜가소리와소난데스키도아호페니크림이쓰이てるよえやだマユシーが取ってあげる아니3,900원짜리국밥먹을수있으면크레펜먹을돈으로아진짜요생각보다싸네저거한5,000원에서7,000원할줄알았는데어3,900원이면싸네과일이잔뜩들어가있어가지고우리나라과일값거의네최상위권이잖아요저러죠저정도들어가있으면한5,000원7,000원할줄알았는데3,900원이면먹을만하겠는데どうしてって저크기에저정도면은네3,900원이면은마유리선이이와를変な気持ち하이なぜか마유리선이おかしいな私の方が年上のはずなえええマユシーもカガリさんのこと大好きだよ。マユリのそれに深い意味はないから気にしないでくれ。そうなんです。ねえねえ、マユシーにも一口ちょうだい。しょうがないな。クレペは3,900원이라고는안했다고요？아그래요？얼마정도하죠크레페크레이프저거얼마나해요어린카가리가모친인마유리에게씁쓸하며손을뻗고있다그렇게보인다제가생각해보니까살면서이렇게막네다양한음식을먹어보진않은것같아요네다양한음식을먹어보진않은것같습니다6,000원정도한다고요개비싸네안먹어저돈으로빅맥세트사먹고도돈이남네밥먹고말지어どうしたの보っとして소고기를먹을수있는데저정도되면ちょっと考え事をしてたオカリンもクレープ食べたくなっちゃったのかな今からでも
できたらどうですか？大丈夫。근데그거언제나오죠? BTS 밀인가? 네, 그거언제나오지? 한번먹어보고싶은데. BTS 세트. 자, 마유씨の一口あげるよ。아, それなら私。아, 로망이없다고요? 여자친구랑같이먹으면먹을생각이있어요근데굳이제가혼자가가지고저크레이프를맛으로먹으려고하진않을것같아요맛있어가지고저거를굳이찾아가서먹으려고하진않을것같아요그럼방송용으로한번찾아가서먹어볼만하겠다오늘500번했던시절에그냥다사먹었잖아요그건그때고네지금은다르잖아요사람은항상현실에맞춰서사는거예요뭐야岡部さんじゃないですか。ねえ、おお、オカリン、なぜここに？들키고말았다。タロはユキエが들키고우리지금까지경위를설명했다。もう声をかけてくれればよ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お邪魔しちゃ悪いかなと思っ。ずっと見られてたことの方が恥ずかしいですよ。タロ完全に현장같은표정이다。우리가다루의부끄러운모습을봐버렸기때문에마음을꺾였을지도모른다그래서유키상그노래기억하고있어요저는오가시교실에서바이트를하고있어요교수선생님의보사역입니다그래서저는오가시를만드는걸좋아한다고과자만드는걸좋아한다고유키상이만드는걸좋아한다강사가하고있던거야네네네이야기가탈선되어버린듯해서나는화제를다시돌렸다그오가시교실과우니어떤관계가아소소교실에가요ってる生徒さんの一人が조리の間その歌をいつも교실에다니는학생중에한명이조리도중에그노래에흥얼거렸다고의식みたいなんですけどそれを歌ってる時はとても幸せそうな顔をされて私もいつの間にか覚えちゃいましたその生徒は例えば俺の知っている人だったそれはないと思います상당히나이드신여성분이라고여기까지는전화게임이일어났지만갑자기무관계한사람이나타나고말았다신은흔한노래이며미래에가가리도누군가가적당히노래하고있던것을외웠을뿐이라는가능성도있겠다ひとまずその生徒さんに話しゆきさんすまないが生徒の個人情報だったら別に構わないですよその方の携帯のメアドも聞いてますしよくお話もしますから。あ、あったあった。この人です。え？え？え？え？え？何？その名前、オカリンのお母さんの名前だよ。띠용 아니내어머니의이름이었어엄마가보고플때엄마사진꺼내놓고저분이저희어머니가확실합니다타가리가기억하고있는노래의시초가나의어머니였다는충격적인사실을아는우리는람으로돌아왔다역시마요리나카가리앞에서가족과전화하는것은부끄럽다그래서추운날씨임에도불구하고옥상까지올라가집에전화했다몰랐니가우단口ずさんでるなんて全然その歌はどこで覚えどこでってラジオで流れてたとかあんただけどえまあんたが前に歌ってたのよな何言ってんだよそんなわけないだろもじほらあんたが中学生の頃まゆりちゃんが塞ぎ込んじゃった時期があったでしょおばあちゃんが亡くなってな心配してたけど차라리지식인에다가올리는게낫지않을까네이버지식인같은데다가이노래를보니까그런거있잖아요여러분들막네이노래뭐죠예전에많이들었던노래인데기억이잘안나가지고북쪽행성북쪽행성거리는거같은데노래제목이뭐죠 2PM 의후처앤서입니다북쪽행성북쪽행성북친어머니에게자신의 흑역사를듣는것보다무시무시한일이세상에있을까아니없다안타가そのバッドなんとかにかぶれ始めた頃お風呂に入るたびに歌ってたのよ
배드가 아니고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니야? 오레가 내가 불렀다고? 아, 오객상 기타. 자네.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냐고. 난 나 자신도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태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설명했다. 그가 놀라겠지. 내가 가장 놀라고 있다. 너무 놀라서 반대로 냉정해질 정도였다. 나루토,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카가리 이 노래는 미래의 마유리에게 들었다. 현재 마유리는 스자에게 들었다. 스자는 미래의 유키한테 들었다. 유키는 나의 어머니한테 들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들었다고 한다. 오레 우다한테 우다테다가 대체 노래 제목이 뭐지? 마유시 뭐 보에테 나이나. 다메다. 오모이다세나이. 도시오. 테가카리 나쿠나츠다네. 울 것 같은 얼굴로 납담하고 있는 마유리를 카가리가 다정하게 안아준다. 오치츠이테쿠다사이 마유리산. 오카베산. その 마유리さんが 落ち込んでいた時っていうのは そうは言っても 마유리가 墓参りに 行ってるのを 迎えに行くくらいで 그때 지금 봉인된 호인 쿄마가 탄생한 것이다. じゃあそのお墓に何か思い出すかも ここまで来たなら 最後まで おかり 그래 가자. 分かった 가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날이 더멀 듯한 시간이었기에 성문은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다.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대요. 애초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산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없었다. 지금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네, 비가 내리기 전에 용물을 마시자. 소다나. 그러니 마유리의 마유리산. 오카리, 빨리 가. 소다나. 이소고. 어제나 우리는 공원 묘지에 도착했다. 하늘에 뒤덮은 먹구름은 더 거뭇해져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일본에서 절은 안 하나 보네요. 네. 마유시와 습고가 와대졌다시. 다카라 오카린토 다르쿤이 입장만 하고 그만 안 하나 보네 개념 자체가 네 일본에서 안 하죠. 그렇군요. 일본은 네 신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저것 마유리 네. 아래와 儀式みたいな儀式? マユリはおばあちゃん子でさ、そのおばあちゃんが亡くなった時には半年くらい誰も口を聞かずに、まるで自分もおばあちゃんのところに行ければいいのに。それを岡部さんが連れ戻した。どうしてそれを。 マユリさんから聞いちゃいました。 あいつめ。いいじゃないですか。 かっこいいですよ。 マッドサイエンティストの鳳凰院京馬さん。 やめてくれ。 あの時は 必死だったんだ。 後から思えば正解だったわけだけど、 やっぱり恥ずかしい真似をしたと思うよ。 나는 그때 알고 있는 모든 중2병을 총동원하여 마요리의 정신을 달래려고 했다. 스베테나한테 行かせない。 마요리와 새 아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인타로 나쁜 놈이라고요? 도코니모 니가사나이 카라나. 엘프사의 콩그루. 그놈의 엘프사의 콩그루 좀 한번 해줘. 야 이거 게임 진행하면서 엘프사의 콩그루가 한 번도 안 나와.
사갈이 엔딩까지 보고 나면은 시간 종전까지 해도 뭐 카가리한테 그리스 기억이 어쩌니 긴박했는데 온도 차 심하네. 네, 그거 이제 세계선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게임은 세계선이 계속 바뀌니까 세계선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크리스의 기억이 카갈이 머릿속에 씌워지는 일이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そうですよ. 이 게임은 계속 온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네, 상황입니다. 흩뜨기마시다. 카갈 엔딩까지 보고 나면 나머지 엔딩이 3개인데 사실상 2개나 마찬가지. 마요리 엔딩은 진엔딩하고 연결되는 엔딩이라고요? 그렇군요. 올려다보자. 밤에 후두둑하고 비가 내렸다. 머지않아 후두둑하면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빨리 흐리 始め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ね. どうします?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돌아간다고 해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가고 싶다. 일단 아마야돌이 できる 場所を 探そう. 콤비니에 가서 카사오 わかりました. 마유리산, 1도 그러면은 네. 오늘 이거 깨고 난 다음에 오늘 이거 깨고 난 다음에 네, 엔딩 3개 연달아서 싹 보면 되겠네. 조금 일찍 켜 가지고. 네, 엔딩 연달아서 3개 싹 보고 한다. 일찍 때 일찍 켜 가지고 엔딩 연달아서 3개 싹 보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뭐냐? 목요일 날에는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걸로. 목요일 날에는 오랜만에 그거나 한번 해야겠다. 네. 오랜만에 닌자거북이 시리즈나 한번 싹 달려볼까? 잠시만요. 닌자거북이 1, 2, 3 켜놔. 돌연변이 닌자거북. 갑자기 닌자거북이 한번 하고 싶네요. 갑자기 슈레이더가 만나고 싶습니다. 슈레이더. 꼬부기 스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 슈레더. 스플린터 아저씨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누구였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기자 이름이 여자 기자 이름이 뭐였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여자 기자 이름이 에이프릴이었나? 맞나? 네, 에이프릴 맞죠. 네. 에이프릴. 네. 카가리상, 뭐시다노? 와무 얼굴을 초록색 물병 칠하고 등에는 초록색 가방. 내고 오는 거 주말에 그렇게 하면 구독자 1000명 쉽게 하니 그렇게 할까요? 네, 초록색 물감으로 칠하고. 근데 이거 뒤에 배경이 초록색이어가지고 저도 같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근데 초록색으로 이거 칠하면은 네, 차라리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초록색으로 칠하면은 저 이거 뒤에가 이거 초록색이어가지고 뒤에가 여기가 초록색이어가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존재 자체가 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엘프사의 콩그루 되는 것 마냥. 닌자 거북이가 아니고 아무거나 될 것 같다고요? 차라리 그 뭐냐 얼굴을 갖다 염색하지 말고 휴지로 갖다가 네 이렇게 네 그 뭐냐 눈에다가 이렇게 그 뭐였지 리신 마냥 이렇게 띠 같은 거 매가지고 띠에다가 빨간색으로 갖다 쫙 칠해놓고 네. 그런 다음에 네 리코더 같은 거 하나 들고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초록 옷 입으면은 머리만 둥둥 떠요. 저번에 그렇게 한적 있었죠? 머리만 이렇게 둥둥 뜨게 만들어가지고 방송한 적 있었어요. 저번에 약간 에메랄드색 옷인가? 약간 하늘색인데 그냥 파란색인데 파란색이랑 하늘색 사이? 약간 네 그 정도 옷 입으니까 네 옷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귀가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되냐? 주머니요? 카가리상! 요새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다. 설마 이거 이 세계로 가는 그건가? 카가리상! 이래! 오이 아직 가요! 아이 뭐 모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찻길로 나가려는 마유리의 어깨를 억지로 끌어내 지면에 넘어뜨린다. 그리고 이 기세를 숨타 나 자신이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거 이 세계로 가는 플래그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인은 트럭에 치이면 죽는데 주인공은 트럭에 치이면 이 세계.
제가 이세계물 리뷰 같은 거 좀 봤는데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밥 먹다가 잠들었는데 이세계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하도 트럭에 치여서 죽거나 아니면 뭐 죽어가지고 이세계로 가는 거 많으니까 예, 밥 먹다가 예, 밥 먹다가 어 갑자기 졸음이 오지 그러더니 이따가 딱 일어나 보니까 네, 어 이세계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카린と一緒にお外を走り回ったの 雨の中を走るとね、まるで海の中を泳いでるみたいなんだ。オカリンとママはね、その中を泳ぐ魚の楽しかったな。 어떻게 된 거야? 이츠노코토다. 이거 뭐야? 이거 주인공 죽으면서 끝나는 엔딩이야, 설마? 잠깐만. 이거 주인공 죽으면서 끝나는 엔딩이에요? 私がそこから逃げ出したのは 逃げ出した理由は急にママに会いたくなったから、それだけだった。 주인공 네 어 저기 묘지에 묻혀가지고 네 서로 막 저 같이 합장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게 이러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리 없어요? 아 이게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이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가 죽어야지 재미가 있어지는데 이런 류의 게임들은 네.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죽거나 실종되거나 네. 어, 시체로 발견되거나 그래야지 재밌는 어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계선에서는 너는 2025년에만 죽는다. 네. 그 전까진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닥쳐도 아 오카린 당연히 안 죽었지 2025년까지 안 죽잖아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석이 돼버리니까 네. 만약에 그런 전제가 없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어? 야 씨 이거 어쩌 오카린 죽으면서 끝나는 엔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그런 전제가 생겨버리니까 이 세계선에서는 언제까지는 안 죽는다 라는 그게 있으니까 어트랙트 필드 네 이론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 전제가 차라리 없었으면 네. 마치 여러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네, 어, 죽음을 구할 수 있는 피와 시체 네. 살인의 굶주린 오별표 별표향 고블린의 잔인한 푸념. 예? 네? 그런데 티라스님 쿠키한 게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도 넌 무조건 죽는 어 그건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릴 수도 있잖아요. 살릴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죽음이 예정돼 있는 이제 딱 언제 너가 죽는지 예정돼 있는데도 네, 살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대전이 뭐냐 넌 2025 오카리는 2025년에 죽는다는 대전제가 좀 깨질 필요가 있어야 돼 어, 필요가 있어야지 네, 좀 재밌어질 텐데 아 그게 네, 너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전제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쉽네요. 그러니까 오카린이 죽어가지고 나오는 엔딩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절대 없죠. 마이고데스카. 근데 그렇게 되면 알파 세계선에서 마이리가 안 죽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죠. 마이리가 안 죽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한번 구해줘도 결국은 다시 죽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네. 僕も. 남자애는 중얼대듯이 이야기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카가렌 기억하지 못한다. 소녀는 너무나도 괴로워 보여 마치 세계의 슬픔 전부를 등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 그는 본 적도 없는 카가리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 이거 과거에 네, 어, 주인공하고 제가 뭐냐 처음에 이제 카가리 어, 왔을 때하고 만난 거 아니야? 네. 옛날에 만났었나 보네. 그죠?
사가리아 학과나 조금 아래 전의 연령으로 보였다. 네, 그죠? 그 주인공이 옛날에 만났었나 보네. 옛날 카가리하고 98년도에 카가리 이제 잃어버렸을 때. 네. 어쨌든지 신기하게도 카가리는 그때 그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세계에 있다. 자신이 손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그저 그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는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 비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박힐 수 없는 두 사람을 이 비가 이어줬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비가. 따뜻한 비가. 부드러운 비가. 오카린 또 마마와네? 그중에 오요그 사카나나노. 세계에 단다 2匹밖에. 그때 엄마는 너무나도 그리운 듯하면서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카가리는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은 넓은데 헤엄치고 있는 것은 단 두 마리뿐이라니. 다른 친구도 없다니 그것은 슬픈 일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카가리는 지금 엄마의 마음을 조금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서 단 두 마리뿐. 하지만 그래도 한 마리는 아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곁에 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분명 외롭진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비의 바닷속에서 그랬을 것이라 이해했다. 사가시 모노 히토츠 오시 노 바다 카가리한테 들었던 거네. 가세 니 마타타 이테 무쿤 일본인이라 더빙만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린 아니라고. 네? 이거 그거네. 여러분들 딱 루프 된 거네. 그러니까 네. 마유리가 그러니까 일단 그 주인공이 네. 98년도에 있었던 카가리한테 이 노래 듣고 그 노래 들었던 거 흥얼거리면서 엄마한테 전달하고 엄마가 이제 유키한테 전달하고 유키가 이제 뭐냐 마유리한테 전달하고 스자한테 전달하고 그런데 스자가 이제 마유리한테 전달하고 마유리가 네 다시 카가리한테 전달을 하는 그리고 이제 카가리가 다시 이제 넘어가가지고 또 네, 98년도에 주인공한테 네, 전달을 하고 네, 이게 계속 네, 돌아가나 보네 그죠? 딱 그거네 지금 보니까 나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나오면 왜 자꾸 달빛천사가 생각이 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니에서 저렇게 막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자꾸 네 그거 생각나요 달빛천사나 아니면 그 백색마약 아메 야마나이나 사가시다요 오이 오이 난다요 그래 설마 어. 레스키넨 아냐? どうしたんだい? 레스키넨 아니에요? 行かなきゃ 하가리는 교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길가로 뛰어들어 빗속에 내달렸다 그때 전방에서 트럭에 물웅덩이에 물을 뿌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 그래가지고 기억 계속 기억 잃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었구나. 병실에 계속 누워 있었나 보네. 그래가지고 10살 이후에 10살 이후부터 깨어나기 전까지 기억이 없었던 거구나. 오카리, 카가리산 기가 쓰이다요. 카가리. 나시. 아 주인공 안 죽었네 아쉽다. 하늘られそうになったんだ. 개가와 나갔던んだけどな. 제가 사이코패스일까요? 왜 오카리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쉽지? 君は 보험証을 못해 ないから 의료비와 오카린이 죽어야지 재밌는데. 오카린이 없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일지. 아나토키와 そうするしかなかったもん. 리딩 슈타이너를 인지할 수 없는 세계. 오카린가네. 길길이의 ところで 助けたんだよ. 2人とも 死んじゃったのかと思って. 마유시와 泣くなよ, マユリ. ぼんやり覚え、ごめんなさい. いや、無事ならいいんだ。
그러자 감정이 북받쳐오는 마유리가 카가리를 끌어안았다. 요가했다요 카가리사. 本当に 心配したんだから. 마유리산. 違う. 카가리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そうじゃない. この人は 마유리산. この人は 마마다. 어, 이제 다 기억 돌아왔나 보네. 반대로 카가리가 마요리를 끊어안는 차례였다. 마마! 카가리산, 違うよ. 마유씨와 마마じゃないよ. 違ってなんかない. 마마와 카가리의 마마나노. 어린아이 같은 마이트를 멈출 수가 없다. 만나지 못했던 10년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카가리는 어린 시절의 카가리로 돌아간 것이다. 마마 때... 카가리! 기억이 戻ったのか? 오카린... 오지사... 응... 전부 思い出した. 私は... 시나 마요리의 마술...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미래에서도 결혼은 안 했죠. 결혼은 안 했는데 이제... 어... 전쟁과 애를 갖다가 네, 데려다 키운 거죠. 私は未来から来たんだよ。未来のママは孤児だった私を引き取って養女にしてくれたの。マユシが?そうだよ。私に生きる理由を与えてくれたのがママなの。ママはね、 私を危ない目に遭わせないために一番安全なところに逃がしてくれた。 安全なところ? 過去だよ。 카가리 확실히 압도적이네요. 카가리가 카가리하고 스즈아가 미래에서 날라온 애들을 이렇게 크기가 다 압도적이야. 아까 유키보다도 스즈아가 더 크고 마유리보다도 네 뭐냐 카가리가 더 크고 그렇죠. 네. 딸들이 더 커요. 네. 엄마들보다 딸들이 더 큽니다. 하...でも...やっぱり寂しかった. ここにはママがいないんだもの. 다르게 잘 듣나 보네. どんな安全な場所でも ママと離れ離れになるんじゃ. 意味な... ママ... 会いたかったよ.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카가리는 마유리에게 매달려 언제까지나 계속 울었다. 마유리는 처음엔 당하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카가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카가리짱. 고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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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らかったよね. 寂しかったよね. 마마のせいで. ずっと泣いてたんだよね. 고멘네. 마마. こうして私 카가리 같은 딸이 아빠하고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연히 사귄 줄 알고 신고하겠지, 경찰. 당연히 사기꾼이면 뭐지, 저 사기꾼은? 그러면서 바로 신고하겠죠? 네. 미래에서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믿죠. 보통은 네, 이 사람 뭔가, 네, 뭔가 이상한데? 뭐 꽃뱀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네. 그래서, 네, 경찰에서 신고하지 않을까요? みんな本当にいい人たちだった。退屈する暇なんて一秒もなかった。特にママはできるだけ時間を作って私と一緒にいてくれた。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ったり、一緒にショッピングに行ったり、目的もなく一緒に散歩したりした。たわいもないその全てが 私が 心の底から求め続けていたものだった。以前は頭の中に響いていた声もママとたくさん話しているうちにいつの間にか聞こえなくなった。ママはどんな時でも笑顔を私に見せ、そして心から嬉しそうに本当に本当に幸せだった。お泊まり会も何度もした。ラボやママの家やお菓子を食べながら遅くまで話して、
夜布団の中ではママが二人をつないでくれた歌だと言った。確かにあの歌は私とママとをつないでくれ。私は小さい頃にママにこの歌を教えてもらった。ママは鈴葉お姉ちゃんから聞い、鈴葉お姉ちゃんはユキさんから、ユキさんはオカリンおじさんのお母さんから、オカリンおじさんのお母さんはオカリンおじさんから、そしてオカリンおじさんは。確かなことはわからない。オカリン아저씨는자기한테들은거겠지。네。でも、もしそうだったら、それはとて。他にもママとたくさん話した。学校の話、ラボの話、オカリンおじさんの話。근데뭔가전작보다게임내용이이입이안되냐。ある時、그런가요？네、후속작이어서그런거같아요。네、그러니까베타세계선이야기니까전작이좀더뭐라고해야지세계가아저뭐냐스토리가좀더잘짜여져있다고해야되나네약간극적인상황들을갖다가더잘만들어놓은것같아요이거빨리진행안하면마유리가그냥내총맞고죽어버리는그런엔딩이기다리고있으니까급박하게언제든지급박하게돌아가고내뭔가를계속포기하고이러면서앞으로나아가잖아요그스토리자체가좀네되게잘만들어졌다고봐요저는네극적인건전작에서다끝난거고이거는이제어그러니까네슈타인즈게이트로가는문을포기한후의이야기여가지고조금다른거죠네슈타인즈게이트로가는문을포기하고난뒤의이야기여가지고그거는이제슈타인즈게이트에가려고미친듯이그냥네바락하는게이제전작이었고요거는이제거기서이제포기한거죠でもねその宝物は実はなくなってないんだ本当はちょっと手を伸ばせば届くところにあるのだけどその人は宝物がすぐ近くにあることに気づかないででもねその人はきっと本当は誰かが起こしてくれるの。あ、필요한부분이라는건진엔딩기준이요진엔딩어떻게될지그거는좀궁금하네요네마지막에어떻게끝날려나이거는이거마지막에슈타인즈게이트로가겠지 설마안가려나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네그러니까요전작은초반넘기면타임머신적극활용하는데여기서는뭐지가쓰지도않았는데갑자기그냥세계선이바뀌어가지고갑자기막자위대가나오질않나막네어 이상하죠과연그래서얘는어그러니까여러분들어슈타인즈게이트제로도결국은하나로수속돼요여러분들뭐냐네슈타인즈게이트전작이랑똑같아요슈타인즈게이트로의문을여느냐안여느냐네그거하나예요여러분들결국제일궁금한건그거하나예요솔직히이스토리들그냥다뭐그냥베타세계선에서그냥일어났던일이고네결국은네어마지막하나남은네그문을여느냐안여느냐네요게진엔딩에서네갈리겠죠네네맞아요제로의진엔딩이필요하다는거는확실하다고요네어떻게될까以前にも見たことがあったあの時私が記憶を取り戻し、ママは私を抱きしめながらあんな瞳をしていた。瞳？あの時、ママはずっと同じ言葉を繰り返していた。ごめんね、かがりちゃん、ごめんねと。そのごめんねは、ママが未来のママ自身の代わりに謝っているんだと思ってた。未来のママが私を一人ぼっちにしたことで謝っているんだ。そう思ってたけれどそうじゃなかったあの時ママは他の誰でもなく2011年の椎名真由里として私に謝っていたんだ私を一人ぼっちにしてごめんねとそのことに気づいたのは半年2011年7月7日七夕の日だった7月7日왜그말에대해이해한거本当は分かってた。こんなところに呼び、何かサプライズでも考えてるのかな。ビルディング옥상에서칠석회를연다고？早く戻って準備の続きしなきゃ。뭔가불안한데이거？本当は分かってた。あ、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네。
수첩님 반갑습니다. 유하.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고요? 네,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본토와 고고니와 기타쿠 나갔다. 미타쿠 나이 모노카라.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계단 한 발짝 한 발짝 옥상을 향해 올라간다. 하야쿠 이카나갸. 괜히 애니 보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제로는 똥겜이에요? 그렇군요. 확실히 슈타게가 더 재밌긴 하네요. 슈타게는 초반만 조금 네, 초반만 조금 넘기면은 저 막 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재밌었는데 그리고 아주 그냥 막 네, 어,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 않나 막 네, 어, 꼬추를 갖다 떼버리질 않나 막 죽었던 아빠를 되살리지 않나 막 네, 어. 재밌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네 맞아요. 5장 후반부에 마율이 죽는 딱 그 부분부터 재밌어지죠. 너무나도 더덥고 너무나도 여린 듯이 보였다. 마마. 카아는 참지 못하고 부르고 있었다. 내버려 두면 마율이가 이대로 별에 끌려가 버릴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 카가리짱. 뚜뚜루. 뚜뚜루. 마마. 뚜뚜루. 경직되어 있던 카가리가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다행이다. 평소의 엄마다.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가 자신을 두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카가리가 달려가자 와유리는 하늘에 뻗고 있던 손을 내렸다. どうしたの? どうしてここに呼んだの? 어? 이 BGM 원래 저 뭐냐 슈타인즈 게이트에서만 나왔던 음악 아닌가? 여기서 나오네? 슈타인즈 게이트 제로에서도 쓰이네요? 중요한 순간에 나오던 BGM이죠? 이거? 카가리짱은 これに乗ってきたんだよね 急に 何? そんなしみじみ言うこと 어머가 디메일로 바꾼 건 극적인가요? 에? 내가 사실 일본인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지. 네. 디메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디메일로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도대체 타임머신의 하치가 아이테르노? 그때 타임머신 안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카가리! 오마에! 도대체! それはこっちのセリフだよ! マユ姉さん カガリには秘密にしておくって約束したじゃないか 黙っててごめんね、スズさん マユシーね どうしてもカガリちゃんにはちゃんとお別れを言っておきたかったの すぐ終わるから準備を進めておいて 分かった 終わったら持って 마유리가 왜 넘어가는데 스즈는 그렇게 말하면 타임머신 안으로 들어갔다. 비밀? 마마도 스즈하 오네이찬도 나도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本当は 마마から 메시지가 来た時から もう分かってた. 데모 認めたくなかった. 타임머신가 마타 카가리도 마마를 離れ離れに してしまうことを 認めたくなかったの. あのね マユシーは これからスズさんと一緒にタイムマシンに乗るの大事な人に目を覚ましてもらうために無理だよ世界線は収束しちゃうのママやスズハお姉ちゃんがどんなに頑張ったって変えられない誰にも変えようがないのよそうだねきっとマユシーじゃ変えられない だったら! でもね、オカリンは別なの。オカリンには未来を変える力がある。そのオカリンを、あの日のオカリンの背中をちょっとだけ押すぐらいなら、マユシーにもできるはずだから。チャンスは、あの日だけだから。
그때 그 크리스 찌르고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크리스를 갖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나 못해 이러고 있을 때 자기가 네, 어, 그 뭐냐 실드를 쳐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니까 네. 어, 다시 이제 싸대기 때려주러 가는 거네. 네. 네, 싸대기 때려주러 가는 거죠. 현장에서는 싸대기 바로 때려가지고 바로 그냥 슈타인즈 게이트 문을 열어버렸는데 그냥 네,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 이번 작품에서는 거기서 이제 난 못하겠어 으헝헝 할 때 이제 어, 얘가 네, 실드를 쳐줘가지고 오카리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네, 해줘가지고 でも本当は分かってた。 私はどうなるの? もし 이어폰으로 듣는데 아무 목소리 이렇게 간사하게 들리냐고? 왜 간사하게 들려요? 소코데와 전쟁이 오키나이 카모시레나이. 소스레바 탁산노 히토와 스쿠와레루 카모시레나이. 다케도 소스타라 와타시와 마마토 아에나이요. 손나 코토 나이요. 도노 미라이 데 다테 マユシーとカガリちゃんは会えるよ。その世界ではカガリちゃんは一人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本当の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いて幸せに暮ら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でもマユシーはそれでもカガリちゃんに会いに行くから。それでねカガリちゃんととっても仲良しになるから。だからかがりちゃんは何にも心配しなくていいんだよ。私もママもお互いのことを忘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んだよ。 야, 아니 줘 버려. 야, 어, 오카린 있잖아. 너한테会いに来てくれるの? 어? 오카린이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무리다요. 마유시にはきっとかがりちゃんがわかるよ。 なんで? なんでそんなことを言い切れるの? だってね、それが運命だもん。 マユシーとカガリちゃんの絆は。 와, 카가리한테 마유리를 붙여와 한 시간만 더. だから今の記憶がなくなっても。 絶対に マユシーはあなたを見つけ出すから。ママ。 마유리는 양쪽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그래도 카가리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그때 카가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이나 마유리라는 여성은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에게 자학이 없더라도 어디까지나 확고한 신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위태로워 보여 누구나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여성이 사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미래가 가진 힘을 믿고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서로서로 이끄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마무는 미래를 바꿀 힘도 없고 운명도 불쌍한 운명만이. 過去になんて行かせない! ママの代わりに私が行く! 카가리는 마유리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고 당하는 마유리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카가리! 오마에 쇼키카? 물론 스즈아를 개의치 않고 해체해서 상처만 내민 카가리는 마유리에게 미소로 답했다. 오카리 오지상은
내가 なんとかしてみせる. 야, 너는 못해. 마유리가 가가지고 뺨따고 한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스즈하 오네차, 하치를 심해. 이노가. 와카타. 하치가 다치기 시작한다. 마유리가 놀란 얼굴로 카가리를 올려다보고 있다. 카가리차. 엄마. 나시. 엄마는 것도 ずっと 愛してる. 실패했다 시즌 2가 아니야. 갑자기 감동 파괴해버리시네요. 네. 실패했다. 어째서 나 그거 입고 있었지. 실패했다. 거기까지 외치자 해치가 다쳤다. 더 이상 카가리가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마사카 もう一度お前と乗ることになるとは思わなかった. 一番最初に戻っただけだよ. 最初とは大違いだ. あの時のお前はピーピー泣いてた. 鈴葉お姉ちゃんだって ちょっぴり泣いてたくせ. 아저씨저 카가리인데요 누구시죠? 아저씨저 카가리인데요 누구시죠? 안돼. そうだな. 行くよ 카가리. 가코에. 아, 근데 새삼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네, 카가리 네. 어. 크네. 다 잘 컸네 아주. 네. 아주 잘 컸어요. 네.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은 진짜 잘 컸어. 스자 혼수를 조작하자 좌석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타임머신 네, 내부가 아니 그냥 잘 컸다고요. 그때 10살이었는데 지금 22살 됐으니까 네. 듬직하게 잘 큰 거죠. 네. 소모가 크다고 마음이 큰 게 아니고요. 공공이 커졌네. 그래 보니까. 그래도 그거보단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뭐냐. 이제 나오나 보다. 그런데 들어봅시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 노래가 다시 카가리 엄마를 이어줄 것이다. 아, 이런 엔딩이었어? 사
노래 좋네요. 상호 재개 마더고스 클리어. 엔딩 하나 더 봤어요. 네, 전작보다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작도 길긴 했어 근데. 네. 내일 좀 일찍 켜야죠 할 거면은. 내일 좀 일찍 켜야지. 내일 한 4시? 4시 5시? 그때쯤 켜가지고 해야지 할 겁니다. 그때 켜서 달리면 충분히 제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켜가지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내 세 번째 엔딩. 네. 세 번째 엔딩 상호 재기의 마더보스 요거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네, 다음 엔딩은 크리스. 네, 크리스 엔딩 보고 그리고 마유리 엔딩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진 엔딩까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긴 하다 확실히. 네. 재미없진 않아요. 네, 이게 전작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 보니까 전작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이래 개 노잼에다가 아니고 이건 뭔 개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전작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하니까 네, 나쁘지 않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물론 네, 극적인 상황 연출이 없으니까 보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막 내 네, 자꾸 머리통에 바람구멍이 나야지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약간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방송은 조금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누군가 머리통이 막 뚫리고 막 이래야지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건 지금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좀 순한 맛이긴 해요 확실히. 네, 윤호처럼 네, 막 네,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엄마 막 NTR 다 하고 있고 막 네. 마음만은 처녀다 막 이런 얘기 나와 엄마랑 막 하고 있고 막 네, 완전히 그냥 네 충격과 공포에 막 그지 깽깽이죠. 거기다 막 윤호 나오면서 막 네, 갑자기 이 세계로 막 넘어가고 막 그 정도의 자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극이 조금 부족한 게임이긴 해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자극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네. 내일 완벽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완벽하게 끝내고 다시 네, 고전 갓겜들로 네,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고전 갓겜으로 네, 한번 정화 좀 하고 가야겠다. 네. 너무 갓겜을 하니까 네, 뭐냐 요즘 갓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전 갓겜도 이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호 근데 확실히 진짜 너무 재밌긴 했었어. 윤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밌긴 했어. 일단은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